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난 12월 초에 창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손님에 대한 설문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욕심 같아서는 그 보기에 나오신 분들을 전부 다 초대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차차로 그분들을 모실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고요. 손님에 대한 설문도 그렇지만 다른 질문으로 올해 책다방이 소개했던 신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책다방 손님 중에 어떤 분의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는지도 여쭤봤었거든요. 사실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쟁쟁한 책들이었고 또 대단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올 한해 책다방이 처음 인사드리고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듯이 이 우리가 소개했던 신간과 손님들에 대한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소개한 신간 중에서는 제작진의 예상을 깨고 위화 작가의 제7일 하고 김태우 선생의 폭격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손님들은 저는 다 하나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아서 우위를 가리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득표수도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했었고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꼽아주신 유홍준 선생님은 새해 새 기분으로 모시기로 해서 새해 첫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가볍게 마무리하시라는 의미로 지난 황금시대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 만화 얘기에 대한 연장으로 최근에 신간 똑같이 다르다를 출간한 김성희 작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내 책상의 책들로 소개하기도 했었고 아주 유쾌한 분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만화가인데요. 오늘 김성희 작가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신 김성희 작가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맞죠?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전문사 과정을 밟으면서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만화집 내가 살던 용산,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어깨동무에 참여했고 혼자 쓴 책으로는 몹쓸련, 먼지 없는 방, 최근에 똑같이 다르다까지 계속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작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네, 저 서울에 태어난 게 아니고 무안.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네, 무안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해요. 이것까지 나갈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나가네. 아니, 왜냐하면 그 저기 옥수동 뭐 이런 일대 얘기를 많이 네. 들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서울 출생인 줄 알고 여기 대본에 안 써 있는데 네. 서울에서 태어나 했었. 거였거든요. 그렇죠. 아, 서울 아니, 그냥 가시죠. 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제가 나오면서 집에서 이제 그 먼지 없는 방을 찾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처한테 먼지 없는 방 어디 갔냐고 하니까 학교에 갖다 놓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처가. 그래서 학교 왜 갖다 놨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질적 연구를 가르치는데 질적 연구라고 왜 하여튼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 쓰는 그 질적 연구 교재로 먼지 없는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웃긴 얘기인데 대학원생들한테 그걸 읽히고 질적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책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되게 이게 먼지 없는 방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럴 줄 모르셨죠? 네.
기쁩니다. 네, 대학원에서 질적연구 교재로 쓰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예. 우리 오늘 다 최근에도 만난 적 있는 그쵸. 세 사람이죠. 강서 만났죠. 강정평화 프로젝트 때문에 배위에서 그날 사실 이 김성희 작가는 굉장히 고생한 맞아. 좁은 방 안에서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 캐리커처를 계속 그리고 있었잖아요. 원래 캐리커처 그리는 일 원래 잘 안 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문 받는 것 같죠. 살짝 그러니까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눈을 보면서 얼굴을 그린다는 게 그 줄을 서 있고 그 뒤에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마약을 받는 기분이에요. 점차 하면서 중독되는 기분.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네. 성희 작가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점점. 그날. 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근데 또 눈을 보면 아주 집중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던.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림을 그린다고 다 캐리커처를 다 하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화 그린다는 이유로 캐리커처로 바로 연결된다는 게 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재밌으셨군요. 네 하다 보면. 이게 내가 그려진다는 게 신기해서 저도 재밌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손문상 화백 이런 분은 되게 좀 익숙하게 잘 빨리 잘 하셨던 것 같고. 네. 그 김성희 작가는 좀 처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빨개져서 얼굴이. 아니 그거보다 그리는 스타일이 손문상 선생님은 그냥 예쁜 얼굴은 예쁘게 그리고 그냥 그런. 그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고 김성희 선생님은 그날 좀 새로운 스타일이구나 그게 그냥 느낌이 전달되는 그림 원래 작품처럼 그런 생각 좀 했었고요. 네. 이번 학기 졸업학기시죠 한예종에서 네. 전시회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끝났습니다 어제 네. 네 그제 다 같이 하는 졸업하는 사람들이 네. 어떠셨어요? 아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딱 여기 딱지 하나를 떼는 학생 딱지를 떼는 기분이야. 뭔가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재밌게 지내셨잖아요. 네, 재밌기도 한데 학생이라는 건 꼭 어딘가에 내가 아직 기댈 때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심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없는 게 좋더라고요, 전. 아, 다 이제는 그런 다 했다 하는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 기댈 데 없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뭔가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신간 출간하고 많이 바빠졌을 텐데 뭐 하고 지냈어요? 책 출간한 다음에는? 그다음 계속 다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책 출간 때문에는 저번에 한번 그 사인사색이라고 이 같이 만화책 내신 작가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한 거랑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인권에 관련된 작업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열전 사계절 만화가 열전 시리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인권이랑 상관없어요. 그 최규섭 작가 안고 그리고 박건웅 작가님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독자들이랑. 네. 아, 사계절 만화가 열전이군요. 이번에 나온 책이 그 시리즈 중에 다르다. 하나로 네. 다섯 번째로 똑같이 다르다가 나온. 지난번에 제가 한겨레에 고백 인터뷰할 때에는 조카들 돌보고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요. 요새는 어떤지 계속 돌보고 있는 페북에도 글도 자주 쓰시고 여행도 좀 다니는 것 같고. 네, 제가 그 이제 도서관을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만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작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온 전국에 있으니까요. 그쪽에 기점으로 게스트하우스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작업을 하기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도서관을 먼저 찾아서 네. 그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묵으면서 도서관에서 네. 작업하시는 네. 거예요? 네. 도서관에서 어떤 작업하시는 건가요? 그리는 것부터 해서 쓰는 것까지 다 해요. 그 네. 가능한가요? 그 막 지옥의 질 소리 나고 이러면 네. 막 옆에서 황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몇 번 그런 적도 있지만 보통은 서로 공부할 때도요. 귀선제압이에요. 요즘은 다 노트북 갖고 동영상 보면서 작업을
봉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따그닥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섞여서 누가 더 집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누가 더 집중하는 오라를 내뿜고 있느냐의 문제. 누가 더 집중 아우라를 내뿜으면 옆에서 뭐라 못해요. 저는 근데 약간 지금 내가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었나 헷갈리는 게 네. 도서관 있는 곳을 미리 찾아서 네. 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서 거기 묵으면서 그 도서관에서 작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여행 겸 일하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 잘 못 들어본 얘기예요. 그건 작년부터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두 군데밖에는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이제 점차 게스트하우스들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고 이제 자기 꿈을 찾아 이렇게 조금씩 숙박 여행 개념을 바꿔서 한 거라서요. 전국에 그런 친구들끼리 연대되어 있더라고요.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좀 싼 것도 잘 연결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다녀 보려고요. 뭐가 좋은 거죠? 집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점 좋을 것 같고 네. 돈이 든다는 게 상당한 부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에서 그 산호여인숙이라는 곳에 묵으면서요. 저도 제가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문화적 창작의 행동을 뭐 하나 건네주고 이렇게 숙박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에 퉁치고 퉁치거나 좀 뭔가를 할인받고 흔쾌히 받아주시던가요? 네. 그런 조건을? 네. 거기는 그런 식으로 레지던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곳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말을 미리 이제 집어넣으면 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나 김성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만화를 그린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서 묻고 싶은데 제가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깎아주거나 공짜로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왜냐하면 서로들 아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들끼리.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장기간 머물었다고 하면 저쪽에서도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거기를 옮겨가기 전에 그분들이랑 저랑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슬금슬금 저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고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분들이 그런 장기 투숙객을 환영하시더라고요. 보통 게스트하우스는 장기 투숙객들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가서 법률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뭘 해주겠대? 아니 뭘... 선생님까지는 괜찮은데 법률 상담? 전 가서 뭐 할 거예요? 글쓰잖아요. 제가 문장을 한 다섯 개 써드릴 텐데 거기 어떻게 벽에 뭐 소설을 찢어서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무슨 방법이 잘 없는 만화가? 그림 멋지다. 그리는 사람이나 가능한 건데 그 발상 자체가 좀 놀랍긴 하네요. 그렇게 살려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아니, 계속은 아니고, 일단은, 긴 계획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삶이 보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일단은, 돌아오는 한 상반기 따뜻한 데 되면 이제 옮겨 다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놀라가지고, 내가. 다음 얘기를 뭐, 처음 들어보는 어떤 삶의 방식이구나 싶어가지고요. 만화가 김성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만화가 김성희. 어려서부터 좀 만화를 좋아하셨던. 만화방에서 한 중학교 때부터 좀 거의 살았죠. 근데 만화방에 산다고 다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언제쯤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쯤에요. 계기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만화를 좋아하지 만화를 그리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때 대학 때도 문화부 기자였지 만평은 그냥 만평 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계속 그 저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대학 신문 기자로 일할 때 얘기죠. 그러다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IMF가 찾아와서 이럴 바에는 취업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보자. 할 수 있겠다. 그게 만화였던 건가요? 왜냐하면 취업을 위해서 노력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IMF 이후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었고
그 노력에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억울하지 않게 계속 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만화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원래 무역학을 한 거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이고 네. 그다음에 미대를 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대학 신문에서 그림을 좀 만평을 가끔 그린 상황에서 네. 나는 만화가로 살겠다 이런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어쩌다 그림 그리게 되셨는지 전 그게 궁금한데요.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 막 졸업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동아리, 만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모임이 박하라는 동아리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크로키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막 지하철이든 어디든. 그래서 막 한 권의 스케치북이 다 찰 때까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려라는 법칙 없이 그냥 본 거를 그리는 거였어요. 보통 대생부터 시작들 하시잖아요. 그림 공부. 네. 대생 없이 그냥 바로 크로키 네. 작업부터. 네. 미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중에. 네, 거기에는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뭔가 게릴라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르르 타서 크로키 네. 그리고 확 내리고 네. 뭔가 멋진데요. 플래시몹 같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야 자기 할 일을 찾은 셈이군요. 무역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네. 만화 그리는 이 어떤 그림체 같은 게 전통적인 만화 화법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질문은 그렇지만 왜 만화가면 그림을 되게 어려서부터 왜 그림으로 네. 유명한 애들이 만화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시작한 사람이 만화가가 잘 되지는 않는데 만화 그리는 법을 특별히 배우는 무슨 계기, 기회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졸업하고 한겨레 만화 창작반 6개월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서도 잘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제가 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 또 이게 또 환영받지 못, 왜냐면 만화라는 또 그 관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그 관습도 정확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어갖고, 거기서도 좀 많이 왜 떨어져 있었어요. 술은 많이 마셨지만. 예. 네. 그래서 결국 박하라는 동아리 사회에서 그냥 만화하는 되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아 만화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종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 네. 그룹이? 네. 엄청 다채로웠어요. 공간을 공유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같이 한 사무실을 얻어서 거의 뭐 숙박처럼 그 거기서 모두 막 날 새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만화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존의 만화의 법칙이나 만화는 이래야 된다는 선입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에 나를 맞추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느라 내게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박하에서는 우리가 하면 만화가 되는 거지 만화가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즐겁더라고요. 만화하는 게. 기존의 어떤... 만화라는 틀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리면 그게 만화인 거지. 네. 그렇게 맞죠. 생각을 네. 글과 그림이 같이 당연한... 있으면 맞죠. 그 조합이 만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만화가 되는 거지 만화라는 게 고정화돼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가 그때부터 갑자기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은 어떤 것이었나요? 만화에 대해서. 가령 막 펜으로 그려야 되고 원고지, 만화 원고지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칸도 나눠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순서부터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료를 어떤 걸 써야 되고 근데 박하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 예. 그림에서 갑자기 글을 붙이거나 뭐든 시작이 어떤 상황이었든 상관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연필이든 뭐든 이런 새로운 재료를 써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만화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박하에서 예를 들면. 네. 만화가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하민석이라는 만화가도 있고요. 어린이 만화 쪽에서. 그리고 또 정송이 그리고 김 바꿔놓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들이 안 나네. 아, 김성이 나와요. 네. 한혜정에 들어갔죠, 나중에. 네. 계기가? 그것도요. 도서관을 알아보면서 거기 집을 구한 거거든요. 네. 동대문에 외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거기 정보도서관도 있어요. 동대문 정보도서관. 거기를 알아본 다음 그 근방에 가장 저렴한 자취집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혜종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혜종 도서관이 24시간으로 제일 사람도 적고 좋았어요. 무슨 소리? 이거 이 도서관이랑 이 지금 대학원 들어간 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그래서 한혜종 도서관을 많이 쓰다가 근데 모든 도서관을 쓰다 그냥 학교로 들어가셨군요, 입학을. 네, 근데 모든 그때 대학들이 그 학생증 없으면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던 그쵸.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학생증을 빌려다가 계속 다녔죠. 그래서 싸우다가 그 학생증을 빌려갖고 다니다 걸렸어요, 그럼? 네, 계속 걸린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한테. 네. 네. 근데 수희 아저씨가 못 본 척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고정 나는 막아야 된다.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네, 나는 여기 이 도서관에 가능한 사람만 유지시키는 것이 자기의 직무인 거죠. 되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죠. 못 들어가게 한 그래서. 그래서 그분 퇴근할 시간대 맞춰서 도서관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엔 대학원에 가자 이렇게? 네. 일종의 그게 공문서 부정행사거든요. 한혜정도 국립이기 때문에. 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그게 뭔데요 대체? 아니 남의 신분증 이용한 거는요. 네. 그거는 저한테 그건 신분증을 그렇군요. 빌려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거의 24시간이니까 저녁에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문화예술가에게 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열변을 토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학생증을 저한테 딱 빌려주죠. 혹시 초면이라 학생들,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초면까지는 아니고 슬슬 안면이 이렇게 도서관에 하다가,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안면이 생긴 친구한테 붙잡고 이렇게. 왜냐면, 맞긴 맞아요. 이게 국립학교 도서관이라는 건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자꾸 규제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남의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가면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 그 권인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주민등록증 그 남의 거 가지고 위장 취업했다가 다 감옥도 가고 엄청 고생하신 거랑 같은 죄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야박했다. 도서관에 갔을 뿐인데. 네. 그 도서관 아저씨도 그렇게 말하셔. 진짜요? 왜 빌렸으냐고. 그렇지, 그렇지. 신고 안 하신 게 다행인가. 사실 뭐 그건 좀 봐주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가다가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여기를 학교를 가자 해서 한혜정에 진학을 하신 거군요. 정식 학생증을 가져버리겠어. 저는 이 김수박 작가 등과 함께하는 살북, S-A-L-B-O-K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만화 잡지 같은 게 자꾸 폐간되다 보니까 이 만화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자구적인 지면 뭐 이런 건가요? 네, 저희가 저희 좀 작업하는 살북의 좀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만화를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공하지 않은. 다채로운 전공자들이 만화를 한 친구들이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만화 스타일도 아니었고 웹툰 작가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자기 작업을 실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기도 하고 또 좀 새로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보고 우리가 유통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가 자유롭게 작업한 것 자체가 작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끼리. 그래서 좋은데요. 수익이 난 건 N분의 1로 갖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한 원고료가 한 뭐 한 인당 1,000만 원 될 때까지 우리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모인. 달성하셨나요? 절대 10,000원 인당 10,000원까지 한번 해봐. 아 근데 저는 이게 살북인지 쌀북인지 살인지 쌀인지 그게 어떻게 살북인 거죠? 살북? 네. 그 살 무슨 살인가요? 그냥 피부 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작가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정의가 좀 섞이지 않는 기본적인 단어를 쓰자고 해서 살. 그게 살? 네. 살.
늘상 그런 좀 협업이 되신 거군요. 처음 시작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역시 살북도 일종의 공동체처럼 또 사무실도 같이 쓰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랬던 건가요? 이건 살북은 그냥 막 회의만 모일 때 술만 술은 강요는 안 하는데요. 서로 술 먹으면서 얘기해서 얘기 살북까지 만든 거였어요. 사회적인 소재를 다루는 만화가로 자꾸 알려지게 된 게 내가 살던 용산도 그렇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거 다 용산 참사를 다룬 단편집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이런 작업, 용산 문제를 다룬 이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작업을 하던 작가였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던 작가들을 김웅모라는 작가가 좀 그분은 약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만화가였어요. 네. 그분이 살북을 같이 하던 사람 중에 아니요 살북을 하지 않은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이 좀 운동 진영의 작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작가들을 데려와서 이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기획을 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내가 살던 용산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만화로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단편집 몹쓸년에서요 네. 자전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되게 작품이 사회성이 짙은 소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실은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학교 신문사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갖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내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지지라는 이 시민사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만화로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던 용산을 하면서 그리고 앞에 소설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황석영 선생님의 단편집 보면 그런 루포 만화다, 루포 소설이다. 지하활동으로서 이 책을 냈다. 그런 뒤에 글을 읽었어요. 그거 보면서 만화는 시간을 공간을 떠나서 재현을 가능하니까 더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살던 용산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러면서 그게 용산 문제도 삼성이 걸려 있기도 하였고요. 그때 그 당시 좀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 심각한 문제에서 가장 우리 노동자나 서민에게 가장 공감가는 큰 문제가 삼성 백혈병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알질 못해서 그렇죠. 네. 그걸 좀 전달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자연스럽게 먼지 없는 방까지 이어지게 된 네.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파장도 컸고 김성희를 널리 알린 대표작이 된 거죠. 이 먼지 없는 방이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루고 처음에 저를 무척 힘들게 공부시켰던 앞부분에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한 그런 책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삼성을 다룬 참 무겁고 부담되는 책을 쓰면서 뭐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고 특별히 압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백혈병 가족들을 만나면서는 어땠는지 그런 처음 애정 씨 정혜정 씨 집을 찾아갔을 때 집의 풍경 그러니까 두 아이를 키우는 작은 아파트 풍경이 기억이 나고 남편이 삼성에 네. 일하다가 이제 네.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곳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 단란한 방에서 돌아가신 황민웅 씨 얘기를 들으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냥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애정 씨 얘기를 쫙 들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 풍경이. 그 다음은 또
그 퇴직하신 엔지니어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모두가 긴장하시는 거죠. 다 말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항민웅 씨를 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료가 많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측면이랑 만나주질 않는. 네. 그리고 또 이 저 제 만화는 그 클린룸 그 뭐 그분들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곳을 클린룸이라고 해요. 거기 공정을 전 재현해야 되니까 모 연구소를 갔는데요. 모 연구소에서 처음엔 긴장을 많이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못 찍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도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함을 아는데 아마 산업 공장에서는 더 이것보다 강도가 셀 것이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사진도 나중에 찍게 해주시고 동영상도 찍게 해주시고 그런데 절대 자기네 연구소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네, 그렇지만 공간 묘사를 하다 보면 관계자들은 그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걱정을 하신 분은 없었는지. 아, 예. 왜 없냐면요. 연구소의 그 설비 배치랑요. 네. 공장에서의 설비 배치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 연구소를 직접 그릴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 실제 그 먼지 없는 방하고 그 저기죠 그 김수박이 그린 사람 냄새 하고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보리죠. 네, 제안 받아서 어쨌든 작업을 하게 된 처음 시작은 그 어떠셨어요? 보리도 나름 뭐 운동권 출판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잘 알려진 출판사고 출판사 유명한 사장님의 제안을 받으신 거고 그렇죠. 그 윤구병 선생님이었는데요. 저희 보고 삼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고 주제는 당신들이 한번 조사해 취재해서 말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 백혈병 문제를 하겠다고는 하는 과정까지는 한 두 달이 걸렸어요. 좀 저희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희는 한 개인이잖아요. 한 개인이라서 그걸 한번 해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 당시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나 밤길에 뭐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부터 해서 전화하기도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그 캔디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삼성 얘기를 안 하고. 캔디 프로젝트요? 네. 아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네. 삼성 프로젝트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냥 글을 그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괜히 저희끼리만 무서웠던 거죠. 아무도 아마 관심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실은 삼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그 공기에 깔려있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삼성에 대한 공포심? 두려운? 불문율 같은 거? 네. 그런 거 자기 검열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죠. 먼지 없는 방 반응은 어땠어요? 책 나오고 나서 이 책다방 초기에 김수박 작가 여기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삼성이 이거 다 사주면 좋겠다 이런 거 바랐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대기업이 자기들 문제를 다룬 책 그리고 굉장히 좀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일반인들도 읽고 많이 공감했던 책이 나온 거잖아요. 뭐 삼성 쪽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역시 삼성에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다만 그 현장 노동자인 분들이 최근에는 금속노조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좀 정말 공장의 이야기라고 자기네 이야기라고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활동가이거나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너무 세부 내용을 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특히나 중국 활동가분들이 가져가서 이 번역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쓴다고 먼지 없는 방을 보면 그에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그 긴 공정을 공부하면서 운동가들도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사실은 공장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배우는 매뉴얼을 독자가 똑같이 따라가면서 읽는 과정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인권 만화 어깨의 동물을 보면은요, 거기에 청소 노동자로 살아가는 나이 드신 어머니, 그리고 결혼을 피하는 큰 딸, 아이를 키우는 작은 딸, 알바하는 대학생 손녀 이야기, 이렇게 가족 간이나 세대 간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몹쓸 연애 등장을 하고요. 김성희 작가님의 가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들이 다소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가족은 어떤지? 아, 제가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존경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직업 어른들이 직업의 규천을 떠나서 나의 자신들의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기쁘거든요. 두 분 다 다른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인데 50년생들이 거의 또 이제 이 청소 노동자로 많이 모이세요. 저희 부모님 두 분도 청소 노동자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기뻐하시면서 일하세요. 거의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옆에서 들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더 하기 힘든 일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에 대한 대가는 더 높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실은 자기가 노동자인 사람들은 부모님이 노동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걸 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게 꿀리고 밖에 나가면 내가 노동자라는 네. 거?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노동자라는 거? 네. 저도 20대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약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당당한 일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일인데 그런 일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게 저한테 한 30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노동자 얘기를 네. 아버지께서 서점에서 네. 일하셨죠? 지금도? 네? 네. 아, 어. 이야기는 하지 않는 하지 않는 게 좋은. 아니, 예, 서점에서 일하고 계세요. 네, 서점에서 그래서 직접 따님 책을 사서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는 아, 그랬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야기가 그 가족의 만화에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가 나랑 아빠만 그려라. 그렇지. 아니 근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오빠를 종종 그리고 오빠도 그쵸? 그리고 동생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동생이 제일 불쌍해요, 사실. 제 동생한테는 제가 아이를 육아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내 동생이 육아로 힘들면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해요. 그거를 다 퉁치고 있는 경우고요. 그 퉁칠 테니 너의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네. 네. 근데 보편적인 그냥 시민의 삶을 제 동생과 오빠가 살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그게 꼭 가족이어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지식 선생님의 최근작 다른 길이 있다에 실린 김성희 작가님의 인터뷰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거기 사실은 그 인터뷰 구절 중에 너무나 저에게 크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비합리적인 감정이지만 막내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정서가 있다. 저도 장녀고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근데 이 몹쓸 년을 제가 방송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읽게 됐는데 거기 등장하는 동생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아 이건 누가 봐도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이 동생에게 심지어는 작품 안에서 내가 네 이야기로 만화를 그릴 거야 라고 선언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거든요. 거의 협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협박 동생한테? 네, 그렇죠. 예. 협박이라기보단 어쨌든 근데 그 몹쓸년의 동생에게서 항의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 동생은 되게 단순하고 담백한 편이에요. 그냥 이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돈만 내놓으면 된다 언니가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 게런티를 달라 그냥 단순하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상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근데 아까 이건 좀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노동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 성장 과정에서 그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노동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그냥 어렸을 때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결국은 그게 다 노동이긴 한데 나름 그래도 조그만 사무실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길에서 아버지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네. 왕따당하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 예전에 김성희 작가님이 근데 여학생들끼리 그런 게 더 심한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얼마나 살벌한지 그런 거죠. 때리고 그런 얘기들도 때리고 맞고 그런 얘기도 그렇고 나중에 좀 비슷한 동네 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거나 길 가다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서 뭐 화해도 아닌 미묘한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듣게 되는 이거 좀 내가 잘 모르던 세계인가 싶기도 하고 왕따의 세계를 모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이 이상한가? 모른다기보단 그 여성들끼리 어떤 아이를 별 이유 없이 따돌림하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구나 하는. 네. 제가 그저께 그 이서희 작가의 무슨 북 토크 같은 걸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양반도 초등학교 때 제가 김성희 작가랑 되게 비슷해 좀 놀랐어요. 친구들한테 불려가서 그냥 두드려 맞고 이유 없이.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를 잘하게 됐대요. 자기를 두드려 팼던 애하고 같은 반이 됐는데 예전에 자기를 두드려 팼던 애가 자기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와서 잘해주고 이러는데 자기가 늘 생각이 얘는 예전에 나를 팼던 걸 잊었나? 잊었나? 근데 거의 잊은 것 같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게 그 김성희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해서 경험의 색깔 그런 거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그러니까 폭력을 쓴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있는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못 있거든요. 이유 없이 자기가 맞아본 처음에 살인 거예요. 부모님은 그쵸. 적어도 내가 납득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를 제시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의 그 이렇게 좀 체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쨌든 무슨 이유라도 갖다 붙이면서 합의 하는데 머리에 납득이 되는데. 친구가 이유 없이 폭력을 한 거는 한번 이렇게 세계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타인의 적나라한 저기에 내가 노출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은 저한테는 좀 한마디로 세계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좀 환기가 돼서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심은 이제 커가면서 화해를 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은 잘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이 그래도 눈빛으로 기억해줘서 저로서는 좀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교감한 그 순간 얘기. 그러니까 저 멀리서 한 150m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쪽 끝에서 걸어오고 나는 이쪽에서 걸어가는데 제가 먼저 인식했죠. 그 친구를 저 친구가 때린 친구니까. 되게 쑥스러웠죠. 그 친구가. 더 다가오면서 점차 눈빛이 쑥스럽고 미안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나 너 때린 거 기억해. 근데 되게 쑥스러워 미안해 라는 표정인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좀 그냥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한 순간. 네. 안녕 하고. 그래도 안녕. 유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저도 예전에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정말 그 중학교 때 그 학년에서 최고 가는 날라리들의 왕따를 제가 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살벌해요. 막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내 가방이 책상에 올려져서 칼로 난도질 당해 있다거나 막 그런 상황들 개기형아 비슷해 지나가면 발 걸어서 크게 넘어지게 만든다거나 지나가면서 아주 살벌한 욕을 퍼붓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저도 겪었어요. 되게 괴로웠는데 그 상황을 겪고 그 친구들을 다시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친구들 무리 안에 개인을 만났어요. 근데 개인 늘어서 지나가니까 이 친구가 되게 약한 모습, 되게 미안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날 되니까 또 시작되는 무리 안에서. 그걸 무리 안에 있을 때는 걔는 나쁜 애 역할 계속하는 거고 네. 혼자 할 땐 또 그렇지 네. 않고. 혼자 할 땐 너무나 온순하고 얌전하게 미안하다는 눈치거리면서 지나가고서는 또 다시 이튿날 되니까 같은 거 반복하고. 저도 데리고 간 친구가 그나마 저랑 학교를 같이 가던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되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이제 되게 복잡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청소년기 길게 하니까 실은 그 친구들이 왜 왕따를 뭉쳐서 하는지를 좀 이해가 가고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인 거예요. 왕따는. 그리고 그냥 어떤 이유 모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자존감? 자기네들의 위치 뭐 그런 걸 확인하는 나름의 유대감이 네, 있는 유대감 거죠. 자기들끼리. 네. 그런 형태를 좀 이해는 하게 됐어요. 아, 쟤네들도 뭔가 힘들어서 저렇게 뭉쳐서 했구나. 쟤들도 나름 힘들구나 뭐 이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쟤네들이 인간이 걔네들도 한 나름의 성장통으로 그걸 겪었다라는 거를 화해되니까 문제는 별로 해결되더라고요. 한번 노트에 책으로 한번 샥 썼었어요.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별일 아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혹시 왕따 당할까봐 빨리 편을 짜는 거예요. 네. 너무 빨리. 그런데 너무 빨리 편을 그러니까 편에 못 들어갈까봐. 너무 빨리 어떤 편을 짠 다음에 근데 편을 짜놓고 보니까 사실 안 맞는 애들인 거예요, 별로. 그렇죠. 안 맞는 애들하고 3년을 같이 친하게 지내느라 죽을 고생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니까 약간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왕따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혼자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죠. 어차피 혼자 되는 혼자인데 왕따 일찍 당해서 대신 친구를 잘 사귈 수 있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친구를 사귈 필요 없이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같이 오래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친구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 한두 명으로 충분히 안정감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무언가를 맞춰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저는 맞은 거죠. 이번에 새로 나온 똑같이 다르다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요. 똑같이 다르다. 이 제목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똑같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씨앗이 조건이 처음에 탄생 자체가 달랐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제목을 말하니까 어차피 똑같이 다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만 어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조건이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좀 맞춰도 맞추자라는 얘기의 제목이지 실은 결과가 같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좀 더 즐겁게 자신이 원래는 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맞추자라는 측면에서의 전 이 제목을 똑같이 다르다. 네. 아,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르다는 점은 우리가 다 가진 점이고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1차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보통 소시민은 그러면 어차피 너나 나나 우린 더 다 다른데 내가 뭘 특별히 뭘 해야 돼. 근데 개인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이번 책이 똑같이 다르다는 임시계약직으로 장애아동 보조교사를 하게 된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를 뭐 쓴 작품이죠. 그래서 제목이 많은 걸 얘기하지만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 그러니까 정규직인 특수교사 선생님과 그 밑에서 비정규직으로 보조교사로 일하는 주인공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 특수학급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사이의 구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편가르기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쭉 던지고 있는데요.
작가의 말을 보면 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나오고요. 언제 이런 보조교사 일종의 알바 생활을 한 거죠? 네. 언제 하신 거죠? 2003년인가 2002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만든 자리였어요. 일자리 창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어머니들이 보조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정착화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합교육을 예. 시키고 싶어 했던 네. 거죠. 특수학교에서 예. 장애들만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반 학교에서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네. 가끔씩 이 특수학급에 모여서 그냥 공부하는 애들 그런데 네. 보조교사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특수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좀 중증 장애인이 많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생활적인 측면이 독립 중증 장애인보다 나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냥 자기 보통이 사는 삶 속에 살게 하고 싶은 거죠. 그 결심 자체도 실은 되게 놀라운 결심이거든요. 장애아동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 사회에.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보통의 삶 속에 놓아놓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일반 학교에 보내는데 이 보조교사 없이 하면 우리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왕따 문제, 고립되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 교육이 가능하려면 진짜 보조교사가 실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만화를 좀 만화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만화로 그린 건데요. 제가 좀 정신이 살짝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프로필을 보면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실은 그 좀 많은 그러니까 제가 돈을 정말 버는 거를 안 좋아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안 쓰면서 오래 작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만화 작업을. 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내에서 작업을 이 돈을 벌고 그다음 작업을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끝내도 회사 이 일하는 곳에서 뭘 하지 않을 곳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일 많이 한 데가 카드 발급. 카드 배달해 주는 그거 가서. 아니요. 발급하는 거. 그 당시에 IMF 때. 카드 만드세요라고 네. 얘기하고 카드 만들면. 전화로. 네. 네.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도 정말 힘든. 마음이 힘든 일이죠. 그쵸. 카드가 나쁜 거라는 걸 아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그쵸.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니까. 저는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카드 해약을 최대한 안 느끼실 얘기를 먼저 해드린 다음 해서 이상하게 카드 발급이 더 잘 된 거예요. 나중에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네, 얘기를 살짝살짝 했군요. 그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해야지 비용이 안 나가고 막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실은 한두 달 격차로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엔 아르바이트 생각하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단 제빵 자격증이 있으니까 제빵 그리고 롯데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친구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일도 하고 제빵 자격증은 어떻게 따게 되셨는지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장 먼저 많이들 생각하는 건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하기에 좋은 걸 빨랑 고등학교 때 고민을 해서 제빵 자격증을 땄던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 네. 다녔는데 취업반으로 바꿔달라 그러면서 네. 엄마랑도 엄청 싸우고요. 그 엄마랑 싸우고 가출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다 아는 스토리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유명한 그 손꼽히는 제빵 회사에 가서 네. 일도 해보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자격증도 가끔 썼군요. 그다음에도 네, 그 후로도. 네. 지금도 집에서 빵 만들면 빵 만들 수 있는. 저는 한 푸대식으로밖에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집에서는 못 만들어요. 집에서 가족을 위한 빵 이런 건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거는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N분의 1로 쪼개서 하면은 안 되나요? 하려면 네. 온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런 거 단위는 한 푸대 그거 아니면 잘 못 만들겠어요. 그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정말 많이 한 거죠 여러 네. 종류를. 되게 독특한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일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한데 맞아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근데 황정음 작가님도 이렇게 창작을 소설을 쓰시니까
이쪽 계통이 다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독자에게 매력으로 다가가기 전까지는 황무지 같은 삶이잖아요. 제 생각엔 매력으로 다가가더라도 다가가더라도 다가간 다음에도 몇 사람한테 매력으로 다가간 다음에도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투잡의 인생 스토리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막 백화점에서 이불 펴고 접고 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태극기 뽑는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그게 정말 제일 좋았어요. 아, 명, 저기 국경일 같은 네. 때 그거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네. 태극기라서? 10만 원 받았는데 진짜요? 태극기를 빼는 일인 거예요. 그 한강에 뒤에 쭉 네. 타고 가면서 네. 네. 근데 한강 밤의 야경을 보면서 태극기 뽑고 꽂힌 거? 아 그거 쭉 뽑으면서 가는 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 즐거웠어요 그건 강바람에 얼굴 막 다 막 네. 이에 대적할 만한 알바 하나 얘기해 보세요 황정은이 저요? 네 황정 없습니다 아? 뭐가 있겠어요 이에 대적할 만한 알바 책다방 와 멋지다 중노동 책읽기 아 중노동 책읽기 부러운 밖에 없어 아 책다방 알바 난 되게 곱게 예. 살았나 봐 책다방 네. 알바 예 특수학급 얘기를 그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주변의 특수교사들 네.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 책을 많이들 읽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수교사들 입장에서 네. 잠깐 이제 일을 도와주러 온 보조교사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치는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좀 차가워 보이고 막 친절하게 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거의 보조교사 당신도 그냥 몸으로 겪어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던져놓고 차가운 전문가의 인상 그런 느낌이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전반부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신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가 경험한 선생님이나 제 친구도 특수교사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 처음에 너무 애정을 표현하다가 이렇게 좀 지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좀 조절하시는 네, 거죠. 되게.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 보호 안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보호 밖에서 나갔을 때도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애들이 밖에서 사회적 규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부로 앉지도 않고 왜냐하면 낯선 사람 함부로 안으면 안 되니까. 껴안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좀 규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처음부터 이 친구의 장애를 알고 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빨랑 아는 건 아니지만 생활적으로 조금은 건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 세계 내가 특수교사 선생님 앞에서만 있는 이 안온한 세계 말고도 저쪽에서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네 그거에 대한 그걸 학습시키는 네. 약간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신 거군요 네 그게 더 큰 애정이라는 걸 좀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귀여워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껴안고 싶어서 껴안으면 그 순간 나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이 포옹의 기쁨을 사람들은 따뜻하다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열려 있게 된다면 너무 아무나 껴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위험하니까 그걸 네. 이제 막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막 깊이 공감하거나 동정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 주인공이요 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 작가의 말 맨 마지막에도 놀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처럼 때로는 그 애들하고 같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애들보다 더 혼란스러워하는 이 보조교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약간의 거리두기 막 애들은 너무 이뻐 죽겠어 이런 거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냥 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적인 거리두기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주인공을 20대 중반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잡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친구도 사회 막 초년생으로서 이 사회에서 약자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그날 특히나 지금은 실업난이 크니까요. 이 자기를 그런 약자로 인식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장애 아동을 봤을 때 약자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막 연민을 가지거나 어떻게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일적인 역할로만 좀 처음에는 접근하다가 애정이 생기니까 어떤 이제 감정이 생기니까 어떤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이런 거죠. 감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되게 집중했던 친구인 약자인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랑 장애아동. 그러니까 전 솔직히 약자들끼리 연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로서의 동질감. 약자인 측면들은 다 틀린데 그 틀린 어떤 그 측면들을 서로가 유대한다면 그 연대심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장애 운동도 그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정서적 연민으로 싸우는 것보다요. 그 장애인들이 싸우는 게 더 힘이 크거든요. 당사자들의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의 목소리에 유대감을 갖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연대하는 것이 되게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서 그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우월한 측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초년생인 이 친구가 느끼는 것.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수교사 출신이에요. 제처가 사실은. 그래서 이 만화를 쭉 읽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제처는 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약간의 이제 저는 상관없는 호기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공익 청년과의 늘 같이 다니면서 우정을 나누잖아요. 공익 청년. 이 공익 청년이 몹쓸년에도 아마 나온 적이 있을 거고요. 공익 청년은 그러니까 흐름을 김성희는 자전적인 얘기를 그리기 때문에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잘 보시면 그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늘 거의 같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오잖아요. 보면 이 팔이 이렇게 돼 있는 팔만 좀 색깔이 있는 그런데 이 공익으로 여기 특수학교에 와 있는 청년하고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누는데 이거 왜 로맨스는 없지 로맨스 어디 없나 이렇게 그런 연애를 읽고 싶으신 아니 충분히 있어도 되는 입고도 남을 왜냐하면 정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약자고 같이 힘든 거를 나누고 이런 관계잖아요. 아, 공익 이 선생님이 워낙 그 20대 청년 중에서도 자기 비전이 선명한 어떤 그 청년이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모든 성실하게 이 직무를 해야 되는 스타일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 아동들한테도 이 보조 교사로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기한 저한테는 신기한 존재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군요. 그러니까 성실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선명하게 자기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성격적으로 달라갖고. 그런 친구여서 다행이었던 거죠. 공익이 이 보조교사로 되게 많이 오는데 이런 불성실한 친구들이 좀 있죠. 네, 많아서 약간은 문제거든요. 보조교사들 다 한 일주일 정도 한 학기별로 두 번씩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특별한 교육보다는 인성의 문제에 직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정말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 복무를 한다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조교사를 그런 식으로 공익이 대체하는 쪽으로만은 불가능한 되게 특수한 인성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식으로만 얼른 좀 대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질문은 핑크의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사회정책적인 답이 나와가지고요. 약간 놀라긴 했는데. 핑크가 없어요. 답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답은 그것도 어떤 게 있냐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있잖아요. 대체 복무자들 도대체 어디다 보내냐. 그 사람들 쓸데 어딨냐. 뭐 무슨 다 소방관으로 보낼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학교에 그냥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이런 역할, 보조교사 역할 같은 거 잘할. 정위근무 같은 거 할 수 있는 애들이 1년에 지금 700명씩 감옥에 가고 있거든요. 매우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요. 사회적으로 이거 정말 애들한테도 맞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자 책에 이렇게 썼어요. 더 나은 세상은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이다 라는 문장. 아 되게 이렇게 마음이 울리는 문장이었는데요. 이번 이 똑같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만화가 김성희라는 한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아닌가 싶거든요. 꾸밈 없고 매사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는 오늘 와서도 하나도 저 쫄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어떤 그 힘? 자기를 감추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거 다 왕따의 힘인 것 같아요. 저 왕따를 한번 당해보니까요. 실은 그리고 그 왕따를 한 친구들 그 폭력을 이유 없이 저한테 폭력을 한 친구들의 연구를 전 한 십몇 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폭력을 쓸 때는 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휩쓸려갖고 반대급부로 누군가에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걔네들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냥 걔네들이 그러면 더 불쌍해라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온갖 종교를 좀 섭렵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뭐 왜냐면 그 친구들이 교회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왕따에서 처음에 뒤로 불러다 때렸던 애들 원래 교회 친구들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교회 친구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잘 몰랐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을 저도 종교에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함부로 그냥 이유 없이 때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어렸을 때 막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교를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어린 마음에 그 질문은 하진 못했는데 질문을 품고 있었고 그 종교를 찾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른들이 너무 힘들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 절박하게. 그래서 아,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근데 점차 그런 고민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내 고민은 별 크지도 않고 엄청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나사가 점차 잘 풀려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뭐 어디 격식 차리는 곳에서 뭐 하는 건 잘 못하고 저는 왕따가 힘든데 약간 농담같이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약간 웃었다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 왕따가 힘이구나 하는 제가 웃음 지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웃고 넘어가는 얘기인가? 저는 아주 힘든 왕따는 안 당했지만 일단은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힘든 왕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심리적으로 더 힘든 왕따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이유 없는 폭력은 누구한테는 이유 없는 폭력인데 그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는 실은 보면 이렇게 쌓인 이유가 나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유 없이 방출했을 뿐이죠. 왕따를 그렇게 좀 이겨내게 된 힘은 그러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왕따 경험이 힘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왕따를 이렇게 극복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것,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유 없이 내가 이유 없이 때리긴 하는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때리냐? 그랬더니 걔가 말이 없어서 때린다고 그 친구가 말을 한 거 회의를 해서 그 여러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사실 너를 왜 때릴까?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돌아오더니 말이 없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결하면 내가 맞지 않겠구나라는 그 또 한 6년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대려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다음에는 그때는 좋은 정교조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왕따는 안 당했지만 이렇게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나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 단련을 많이 했죠. 아, 말을 찾아가는 긴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김성희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웃긴 얘기지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번에 왜 책 사인해서 저한테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앞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김두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연의 힘이란 오라 통제요. 업혀가는 이 기분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책하고 제목이 좀 비슷한 게 있어서 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오호 통제 이렇게 적은 통제를 네. 자의가 아니라 저희라고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약간 할머니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아 통제가 아니라 통자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림을 적으셔서 저는 사실 이거 제가 김성희 작가한테 자꾸 맞춤법 틀린다고 놀리니까 페이스북에도 맞춤법 좀 틀리지 마라 이렇게 그걸 하니까 저를 놀려먹으려고 일부러 이런 줄 알았어요. 이 앞에다가 맞춤법 맨날 트집 잡는데 너 맞춤법 한번 여기 틀린 사인 한번 받아봐라 왜 이런 느낌? 네. 긴장이 안 풀린 채 첫 번째 사인에서 첫 번째 사인 아 감사합니다. 그건 아닙니까? 오라 통저이요. 이거 어디 나중에 팔아도 될 거 아, 저는 같아요. 심지어 그거 페이지 아까 선생님 보여주셨을 때 네. 뭐가 틀렸다고 막 웃으면서 저한테 막 가르쳐 보이시는데 뭐가 틀렸지? 이러면서 정말 뭐가 틀렸어? 위로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모범생 기질이에요. 늘 맞춤법만 네. 생각하는 제가 늘 김성희 작가를 보면서 반성하는 중요한 건 맞춤법이 아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 그걸 보면서 통제 어이와 아이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를 그걸 한눈에 알아채지 못한 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글씨체가 상당히 회화적이에요. 이뻐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이쁘고 뭐 그림의 일부분 같고 제가 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작가의 만남 행사에서 사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름을 적어서 주세요 독자분이.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성함을 적어서 주셨는데 글자를 딱 받아서 보는 순간에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이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오늘 김성희 작가님의 이 책에서 제가 받은 그 책에서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게 너무나 참 신기하고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글씨를 그림처럼 그릴 수 있다는 거. 저같이 오자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만화를 제가 하게 되니까 위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솔직히. 그림으로 자기 표현할 수 있게 된 네,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글자가 문장이나 되는 것들 잘 안 써지는 거는 그림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초기에 한 첫 만화 그린 한 2, 3년 사이에는 대사 없는 만화만 그렸어요. 글자가 안 들어가는 만화만 그렸었어요. 그거는 네. 그 글자가 틀리더라도 편집부에서 네. 교율을 봐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한테는 컴플렉스가 글씨 쓰는 거였잖아요. 맞춤법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크니까 이것이 없는 세계를 막 만들어보죠. 네. 그림으로 최대한. 근데 지금은 SNS 하시잖아요. 네, 엄청. SNS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견디시면서 하시는지. 거의 안 틀려요 요즘은.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많이 틀리긴 하지만 이제는 무던해진 것도 있고요. 한 캐릭터다. 그리고 제가 무슨 지식인도 아닌데 내가 꼭 그렇게 다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훌륭한데도 저는 이번에 너무 배운 게 뭐냐면요. 이 사인을 보면서. 네. 제 인생에 아주 그 손꼽히는 아주 끔찍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거 없으세요? 사인 하러 와서 사인 네. 받으면서 이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이름 저희 제 이런 거 헷갈릴 때도 있고 네. 잘못 적은 거예요. 이름을 제가 사인해 주면서. 아, 전 별로 없는데. 책을 들고 와서 전 네. 있어요. 아, 사인해 달라고 하는데 아 글자를 잘못. 그거 아닌데요. 그때 난감한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하는데 이걸 지우고 이름을 고친다는 건 이 사인 자체가 너무. 그림 그려주시면 되죠. 아, 전 오늘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림 그리고 그냥. 이거 봐.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있구나. 오랜 시간 걸려서 옆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고치면은 되게 좀 오늘 저에게 마치 계시처럼 다가온 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된. 예. 그리고 김성희 작가님께서 맞춤법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데는 그림이라는 매체, 발화 매체를 가졌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림이라는 게 사물의 어떤 보이지 않는 면, 이면 이런 걸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장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지금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다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아주 생각하기에 좋은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 궁금증. 이 마시멜로라는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이 나오는데 판권에 보면
말랑말랑 행성이라는 제목하고 같이 이 김가현 어린이 작품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네. 정말 예전에 그러면 이 보조교사로 일할 때에 그린 학생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그림인가요? 이건 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그림 너무 좋고 그림도 좋아서 근데 그거를 그대로 실을 수는 없어서 그 글을 그 김가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그림을 받 아, 네. 그렇구나. 새로 이제 이번에 새로 그려서 네. 받은 거군요. 네. 김가연 어린이는 누구예요? 네, 저희 동료 작가인 김수박 작가의 첫째 딸. 아, 네. 그렇군요. 아, 첫째 딸한테 네. 예. 앞으로의 계획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이제 또 좀 여성의 다음의 작업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좀 또 생각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주 노동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좀 계속 앞으로요. 전 제 주변의 삶을 좀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처음부터 막 작가가 되고 싶어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 관찰하다가 제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한 매체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 드라마들이 왜 다 재벌인가. 우린 재벌 별로 없는데. 근데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재벌이라서 자기네 이야기를 뿌리는 거죠. 네. 근데 수로는 우리 노동자나 서민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진짜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라마에서 재벌만 나오는 이유는 PPL을 해야 돼가지고 네. 광고를 해야 돼서 너무 가난한 집 하면은 광고할 게 아무것도 없더니 집에 다라이 하나 걸려 있고 이러면은 대야 하나 걸려 있고 그러면 만일의 판타지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판타지가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살아도 실상 뭐 안 하고 사는 삶 아니거든요. 즐길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 말고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들을 얘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이 다르다의 작가 김성희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황정원 작가 어떠셨어요? 저는 즐거웠고요. 너무 말씀 잘하셔서 네.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이야기 주옥 같은 이야기들 맞아요. 정말 잘 들었고 저는 조만간 김성희 작가와 나들이를 갈 네. 예정이므로 그 생각으로 지금 벌써 마음이 들떠 있어서 완전 네. 재밌는 계획들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었어요 네. 김성희 작가 오늘? 저 너무 처음에는 이 마이크라는 게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오겠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차차 좀 풀린 게 좀 너무 후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처음부터 다시. 저는 재밌었고요. 저는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평생이 언어가 저의 무기였던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과 글 그리고 늘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심지어 교수 직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늘 일종의 말할 기회를 독점하고 남용해온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없는 어떤 진한 감동이 만화가 김성희한테는 있구나 그런 느낌. 언어를 오래 찾아가고 그래서 더 갈고 닦고 벼려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감동 같은 거 오늘 그래서 아주 좋았었고요.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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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네,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 네, 재밌는 경험이죠. 얼굴 난 네. 정말 새빨개졌어요. 아 초반에 묘한 분위기 느껴주셨나요? 초반에 이상한 기류가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귀신 하나가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싸움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초반에 좀 끊고 다시 녹음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겨레에서 제가 김성희 작가 처음 인터뷰했을 때는. 네. 그 한겨레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좀
좀 썰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녹취를 들으면서 네. 그 김성희 언어를 찾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때 저도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그때는 안 친했잖아요. 우리가 안 친한. 어. 그래서 친해져서 오늘은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친하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자랑 친한 드립? 아니, 우리 친하잖아요. 우리 친한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여기 녹음실에서 한 이야기보다 성희 작가님하고 아까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나란히 앉아서 저희 나들이 얘기. 나들이 얘기. 아, 성희 작가님 작업 얘기, 뭐 네. 책 얘기. 이게 너무나 즐거워서 아, 그 분위기 로 녹음을 하면 어때? 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가 병이었던 얘네가 신기했던 거야. 이 귀신이 마이크가 세 마리나 있어. 그치, 마이크가 귀신 귀신이기도 하고요. 그게 밖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그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녹음이라는 거 우리가 보자마자 녹음을 해야지. 밖에서 얘기 다 해놓고 들어오면은 아까 한 얘기 썰렁하게 아니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분 얘기만 했어요. 아, 그거 얘기하시면 어떡해. 사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그거는 방송 중에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딱 말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예. 거 제가 그리고 이 먼지 없는 방 얘기는 이미 너무 이게 전문적인 거라서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워낙 그게 낯선 단어들이라서 아 먼저 없는 방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없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공부를 있어. 너무 열심히 하고 기말고사 맞아. 끝나고 잊어버린 거잖아요. 네. 다. 근데 저는 그 먼저 없는 방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마지막에 아이 추워, 아이 더워 하면서 아버지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 실려서 사망하잖아요. 백혈병 환자. 그 주인공 되게 마음이 아파. 아 황 네. 황성기 아버님 딸 황유미. 네. 황유미. 유미 씨. 예, 유미 씨. 황성기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감동적이세요. 변함이 없이 계속 잘. 황성기 아버님 책은 그건 사람 냄새지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람 냄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다르고 있어요. 돼,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어요. 실은. 아 제가 그 얘기 겹쳐 있어요. 왜냐면 애정 씨가 싸움을 애정 씨 얘기로 스토리를 쫙 끌고 오다가 애정 씨가 싸움을 하는 결심하는 부분이 실은 그 11년 동안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싸울 결심이 되는 게 합당하기도 하는데 대중들한테는 또 그게 바로 안 오니까 그 중간에 그 다음 알고는 바로 황상기 아버님 얘기를 그 얘기는 실었어요. 유민 씨랑 같이 병원 다니고 그 차 안까지 얘기는 또다시 싫고 이제 그 다음 바로 황상기 아버님이랑 애정 씨가 만나는 걸로 아, 제가 강정에서 저희 그 강정의 평화마을 책다방에서 같이 앉아서 차 마셨잖아요. 근데 그때 새롭게 오신 작가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제 옆에. 그래서 김성희 작가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김성희 작가님 만화 그리세요. 그러면서 그 뭘 그리셨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냄새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 왜 삼성 백혈병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람 냄새랑 먼지 없는 방을 같은 시기에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읽은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두 개가 늘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목이 사람 냄새인가 먼지 없는 방인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초스피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제목을 얘기를 못했어. 그것도 그렇고 이게 김수박 작가하고 같은 그룹에서 네. 같이 얘기하면서 비슷한 주제를 잡을 때가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거 이 몹쓸 년도 네. 빨간 풍선인가? 김수박 작품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색깔이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 작가 그룹의 어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얘기할 때 특히 사람 냄새하고 먼지 없는 방은 그건 김수박하고 얘기할 때 똑같아요. 김수박하고 얘기할 때 이게 뭐였지? 먼지 없는 방이었나? 사람 냄새였나? 그런 예. 되게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같이 네. 작업할 수 있는 예. 정신건강이 저보다 되게 탁월하신 정신의 탁월하신 네. 정신 승리의 달인? 정신 승리의 달인. 네. 아유,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36회 황금시대 때 같이 읽어본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처럼 만화라는 매체는 이제 더 이상 유희를 위한 독서의 대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랑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만화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요.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또 그런 작품 활동과 실제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김성희 작가는 아주 그냥 단정하고 결이 곱기만 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뭐 표현 말이 되나요?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아주 확 취한 모습으로 풀어놓는 이야기를 꼭 한 번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왠지 김성희 작가는 평소나 술에 취했을 때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 어디서든 자주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